감은 좀 쌀쌀하죠? 당신도 글을 쓴다고 들은 것 같은데. 안 써요. 못 쓰는 걸지도 모르겠네요. 인간이 고통으로 가득 차면 차라리 침묵을 선택한다고 하죠. 언제부터 바이런 밑에서 일했어요? 글쎄요. 여기에 있으면 시간을 잘 잊게 돼서. 당신이라면 굳이 저런 사람 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텐데. 관상 같은 거예요. 도망치고 도망쳐도 다시 돌아오고야만. 바이런도 처음부터 저랬던 건 아니에요. 자네 글은 잘 읽었네. 의과대학 지망생이 글을 쓴다니 꽤나 흥미롭군. 하지만 그 이상이 그 이하도 아니오. 나도 한때는 바이런이란 이름 하나에 열광하던 때가 있었어요. 지금은? 근데 글을 쓰지 말라고 하는 안 쓸 건가? 나도 써볼까봐요. 밤마다 잠들지 못한 거리를 헤매며 연약한 인간들을 돕는 괴물의 이야기. 상상할 수 없는 감정, 무엇이 그를 통해